오늘 리뷰할 신발은 이건 나디다스 진스라는 제품이고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할 거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이 신발뿐만이 아니라 아디다스 신발들 중에 이렇게 뒤에 로고 없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 앞에 보면은 트레포일 로고 있으니까 오리지널스 라인이고 그렇다면은 뒤에 트레포일 로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없는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디다스에서 중간중간에 다른 로고를 쓰긴 하지만 아디다스 로고 중에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트레포일 로고하고 쓰리바 로고. 그러니까 트레포일 로고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불꽃무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꽃은 아니고요. 꽃에서 영감을 받은 로고입니다. 신발을 만들던 아디다스가 72년에 옷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사용한 로고고요. 그리고 76년부터 아디다스 신발에 일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오리지널스 라인 로고로 이 트레포일 로고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쓰리바로 같은 경우는 91년에 이제 대중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큐먼트 라인에 사용이 됩니다. 이큐먼트 라인 같은 경우는 쓰리바에 그리고 이큐먼트, 아디다스,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 로고를 쓰고요. 그게 96년에 이제 이큐먼트 로고가 빠지면서 쓰리바와 아디다스 로고만 들어가 있는 배지 오브 스포츠 로고를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디다스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오리지널스 라인에 말씀드린 대로 트레포일 로고 쓰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라인에 쓰리바만 사용합니다. 아디다스 로고가 빠진. 그리고 쓰리바와 아디다스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 로고는 스포츠웨어 라인에 사용을 합니다. 대충 눈치 채셨죠? 왜안 들어있는지.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처음 나온 게 75년입니다. 그러니까 76년 이전에 나온 신발들 복각할 때이 로고 안 들어가 있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충실한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76년 이전에 나온 신발들 중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바 같은 경우에 뒤에 트레포일 로고를 사용을 하지만 이 신발처럼 원본에 충실하게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안 들어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간지난다고 훨씬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뉴발란스도 그렇고 이 크래시 모델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 그 크래시 모델들을 계속 발매를 하면서 시대에 맞게 약간씩 조정을 거치잖아요. 뭐 쉐입도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초기 디자인하고 뭐 지금 디자인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이 진스 모델은 발매하고 나서 디자인이 두번 정도 아예 크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조정을 거쳤고요. 얘는 이제 두 번째 바뀐 디자인의 복각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진스 제품의 복각 모델은 아닙니다. 진스가 처음 발매한 게 75년이거든요. 그 제품은 이 범퍼가 없습니다. 범퍼가 없고, 이 신발보다는 SL72하고 훨씬 더 닮아있고요. 이 범퍼를 달고 나온 진스는 79년에 처음 발매하고요. 얘는 82년에 나온 마크2라는 제품의 복각 모델입니다. 그 마크2가 이 바닥에, 아웃솔에 이 트레포일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초기 진스의 복각 모델은 아니다. 마크2라는 제품의 복각 모델이고, 그냥 이름만, 마크2를 빼고 그냥 진스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이 신발은 진스라는 이름 때문에 청바지하고 연관지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진스라는 이름 때문에 아디다스에서 청바지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루머도 있는데, 일단 뭐 청바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신발입니다.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당시에 레저용 신발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평소에 신을 수 있는 신발.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당시 유행하고 있는 청바지니까 대중적이고 서민적이고 뭐 누구나 입는 유행하는 청바지처럼 그냥 누구나 신을 수 있는 평소에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되라는 의미로 그냥 진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 거니까 청바지와 연관지어 생각할 신발은 아닙니다. 신발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날렵한 디자인이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신어보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합니다. 어퍼가 굉장히 신축성이 있고 부드럽고 가볍다 보니까 착화하면 너무 좋은데 이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이 부드러운 어퍼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지금. 이 신발끈을 보면 폭이 지금 굉장히 좁거든요. 좀 특이하죠. 보통의 신발끈이 아닙니다. 왜 일반적인 신발에 이런 끈을 사용했을까? 제가 이거 신발 신기 전에는 이 날렵한 디자인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이 좁으면 더 날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끈을 사용했나 생각을 했는데 신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발볼이 없는 편인데도 발이 완전히 퍼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그냥 퍼져 보입니다. 고무신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발끈 썼으면은 아마 더 퍼져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얇은 신발끈, 그러니까 폭이 좁은 신발끈을 쓴것 같고.
발볼 넓은 분들은 이 신발 아예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예 안 신는 게. 발볼 좁은 분들 정세 신어도 맞기는 한데, 쉐입 살리려면은 반업이나 1업 정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앞부분 남는 거는 분명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신발 관련된 리뷰하면서, 이제 사이즈 관련된 리뷰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런 이유로 이런 분들은 안 신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 신발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발볼 넓은 분들은 아무리 사이즈를 업해도 마치 고무신 신는 것처럼 신발 퍼져 보이니까 안 신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의 장점이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뭐 착화감 때문에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어퍼의 가죽이 발볼 넓은 분들한테는 단점으로 작용하니까 발볼 넓은 분들은 비슷한 신발 신고 싶으면은 그냥 싼바 사서 신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를 찾아올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